기음조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미국 주식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외쳐볼까요? 미주알 고주알! 자, 오늘도 ES스탁의 장소 본부장 또 그리고 김동관 팀장 오늘도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가을 타시나 봐요, 우리 장 네. 본부장님. 예, 가을은 가을, 남자의 계절이라고 가을 하죠. 가을 타고 있습니다. 예. 일단 뭐 그 주변 분들이 네. 예, 이제 뭐 좀 볼 때가 되지 않았냐. 근데 이거는 전적으로 강제로 못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 빨리 코로나가 없어져야 되는데 아마 올해는 쉽지 않을지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우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아니면 내년 초가 돼야 좀 네.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사실 이 우리 장 본부장님이 밤낮으로 일을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 그 허한 마음을 채울 길이 없으셔가지고 사실 우리가 일을 하는 목적이 다들 이제 가족들과 함께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그렇죠. 건데 그렇죠. 이게 또 코로나 때문에 가족을 보지 못하니까 근데 제가 더 얘기하면은 네. 오늘 본부장님 방송 못하고 우실 네,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우리 많은 분들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잠시 후에 또 VOD로 보고 계실 분들 댓글로 많이 응원을 해주세요. 네. 우리 장 본부장님 열심히 하시니까 좀 파이팅도 외쳐주시고 네. 우리가 가족이 되어드리는 거죠. 네. 예, 마음이 완벽하게 채워지진 않지만 어떻게 저 같은 가족 괜찮겠어요? 예, 좋습니다. 잔소리 예, 굉장히 많이 할 텐데. 아니, 제가 진짜 어디 가면 우리 여동원 앵커께서 다 챙겨주신다. 제가 좀 뭘 챙겨드렸다고 또 이렇게 하니까 또 예, 민망하네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말로 챙겨주시니까요. 그렇죠. 배 나오는 거 항상 예. 제가 신경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동원 팀장님 가을 안 타세요? 그래도 열심히 타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서핑하는 것처럼. 오늘 약간 의상이 네. 가을 남자 룩이에요. 아, 예. 네. 느낌적인 느낌이 확 오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일부러 이렇게 챙겨 입고 오신 거죠, 색깔을? 그렇죠. 딱 가을답게 네, 맞췄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또 본부장님은 약간 철쭉 느낌인데 그래도 약간 진달래 느낌이긴 하지만 네, 네, 네. 아, 더 챙겨드려야겠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장 본부장님과 김 팀장님과 오늘 함께 미국 주식 이야기 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함께 보시죠. 자, 오늘 미국 주식은요, 배당과 시세 차익을 한 번에. 네. 사실 미국 주식 투자하실 분들이 가장 원하는 게 이 두 마리 토끼일 텐데, 요거 잡을 수 있는지 관련된 종목 네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 관련해서 투자하고 계신 분들 참 많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항상 배당 투자를 할 때는 시세 차익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를 안 합니다. 물론 이제 오래 가지고 있으면은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는데 시세 차익을 좀 포기하곤 하는데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 어떻게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지금 이걸 가지고 오셨는지 그 이유부터 좀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예, 일단은 아시겠지만 S&P 500이 빠지면서 네. 올라온 업종이 하나 있는데요. 다 아실 것 같아요. 가치주인데 네. 그림 하나 보시게 되면 지금 정말 아주 희한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S&P 500이 올라가는 동안에 가치가 같이 빠지는 모습 보여줬죠. 근데 왜요? 또 가치가 같이 빠진다고. 예, 라임을 요새 자꾸 맞으세요. 예, 근데 일단은 S&P 500이 빠지는 동안에 가치가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면서 약간의 네. 다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악어입. 근데 가치주의 대명사는 역시 배당주이기 때문에 아, 배당주를 봐야 되는데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아, 배당 수익 내가 먹으려고 투자하냐라고 말씀하시겠지만 그 배당주를 배당을 늘려주는 기업 중에서 이익이 급증하는 기업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 기업들은 두 가지를 한꺼번에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가져온 거니까요. 네. 내 종목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당을 준다라는 것의 전제는 네. 기업이 실적을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뭐 주주가치 환원을 위해서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네. 배당을 하는 어제 좀 약간 무리해서 네. 하는 기업도 있지만 우리가 아는 기업들은 사실 실적도 좋고 배당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 네. 거죠. 그럼 대표적인 종목들 좀 오늘 확인해 볼 텐데 첫 번째 종목은 브로드컴. 예, 브로드컴입니다. 사실 5G의 수혜주고요. 네. 흔히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자율주행할 때 보통 통신 계속 하거든요. 네. 그때 보통 하루에 들어가는 용량이 4TB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인 거예요? 4TB? 4TB를 제가 질문할지 몰랐네요. 이게 어느 정도 용량이 사실 감이 정도, 안 와요. 4TB면 어느 정도 됩니까? 뭐 4TB면 예, 엄청난 저희 예. 기본적으로 집안에서 쓰는 컴퓨터를 보시면 네. 4TB 깔려 있는 집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그 정도입니까? 이게 뭐 기가 얘기하다가 네, 기가. 테라로 올라가니까 네, 테라. 감이 안 잡혀요. 어쨌든 네, 엄청난 그렇죠. 많은 그런 것들을 해주는 게 바로 이 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5G가 되면 수혜주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근 5일간도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첫 번째, 그 다음에 3년간 배당 성장률로 76.1%로 굉장히 높았고요. 네. 현재 배당금이 $3.25, 배당 수익 역시 3%대로 보여주면서
정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제 자랑은 아닙니다만 그 우리가 US 서비스에서 한 네 번 정도 연거퍼서 발굴한 종목이라는 것도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브로드컴 5G 관련해서 계속해서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가 이 통신 서비스에 연관된 그런 기업들이 참 많은데 배당까지 함께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브로드컴은 또 어떤 부분을 더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저희가 배당금만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당연히 이 기업의 성장성을 봐야 되는데 이 브로드컴 하면 모두가 아시는 5G, 네. IoT, 네. 그리고 자율주행 벌써부터 뭔가 딱 감이 그냥 오시지 않나요? 미래 필수 불가결한 그런 기업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랑하는 기업 중에 하나인 이 테슬라와 그리고 TSMC와 함께 네. 지금 이 자율주행 관련 칩을 지금 양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목표로는 2021년 4분기에 지금 그런 칩이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고무적으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매출도 2019년부터 지금 58억 대 규모로 이렇게 분기별로 매출을 계속 올려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역시나 배당 성향이 75%로 굉장히 주주 친화적이다. 네. 그리고 9년 연속 배당을 성장을 시켜주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그런 네, 효자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뭐 우리나라 국민들이 미국 주식 가운데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이 테슬라인데요. 테슬라에 연관된 기업들이 참 많습니다. 테슬라가 성장을 하면 당연히 관련된 기업들도 함께 성장을 하는 그런 부분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아까 이제 4TB 얘기했더니 알마트님이 고화질 영화 100편이라고 고화질의 또 종류도 있잖아요. 네, 예, 더 이상 묻진 네, 않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엄청난, 네, 엄청난 용량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죠. 브로드컴에 이어서 두 번째 배당과 또 주가 수익까지 겸비할 수 있는 종목은 홈디포. 네, 홈디포. 이 종목은 저희가 네, 진짜 알죠. 자주 다뤘죠. 그 남성을 위한 회사죠. 남성 아니 중심.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저는 네. 집에서 제가 다 고쳐요. 아 그렇습니까? 네, 제가 문 망가진 거 다 하고 이렇게 드라이버 돌리고 아 직접 네. 하신다고? 어. 전구 다 바꾸고 전구를요? 예. 전구는 쉽지 않은데 전구 다 바꾸고 아. 심지어 이제 뭐 이렇게 조립해야 되는 가구들 있잖아요. 제가 다 조립해요. 예. 저는 지인이 이게 보니까 네가 없어서 좀 이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던데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남성 회사냐고 그러냐면 보통 이제 영화에 보면 네. 이 이제 포드 150을 타고 가서 네네. 뒤에 막 이것저것 싣고 오는 예. 그런 모습 때문에 이제 약간 그런 이미지인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일단은 주택 개선용품 판매 회사로 원래는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굉장히 실적이 급감했는데 네. 지금 집에 있는 분들이 너도나도 고치다 보니까 이제 매출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저는 안 고치지만 보시게 되면 최근 5일 동안 4% 넘는 주가 상승을 보였고요. 3년간 배당도 25%를 올려주고 있는 그런 모습. 현재 배당금 1달러 50센트인데 연 배당주는 2.1%로 나쁘지 않은 기업인데요. 이것도 보시게 되면 주가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면서 두 마리 잡을 수 있는 거니까 이것도 한번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홈디포 관련해서 팀장님 좀 부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혼자 유학생을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거긴 홈디포가 없죠? 네, 홈디포는 없었고 다른 비슷한, 뭐 비슷한 그런 많이 기업들. 해보셨어요? 그러면 뭐 이렇게 고치는거나 만드는거나. 네, 어쩔 수 없죠. 필수죠. 한번 사람을 불러서 인건비가 비싸면 예, 너무 비싸니까 네, 필수입니다. 그렇죠. 홈디포는 네. 또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성장률, 네. 이 매출이 역대 최고 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지금? 네, 네. 380억 달러 이상 이렇게 나와서 뭐 정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가장 고무적인 부분이 온라인 매출이 100% 이상. 여기는 그러면 큰 거 주문하면 네. 온라인으로 배송을 해줘요? 배송도 해주지만 이 지금 배송을 하고 네. 본인이 차량으로 찾으러 가면 특정 구역에서 본인 차량으로만 픽업. 비대면으로 픽업만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구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이 온라인 매출도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배당 성향이 60%입니다. 배당 성향이 어떻게 보면 가장 건강하다라고 네. 표현이 되는 정도로 40%는 기업의 성장에 투자를 하고 60%는 주주 친화적인 그런 네. 배당을 준다라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네, 고무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사실 이 홈디포라는 게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좀 많은 부분을 지금 뭐 DIY로 많이 하시기도 하지만 미국은 정말 필요한 그런 기업이거든요. 저희가 코로나19 이후로 더 많은 수요가 늘어났다는 부분 말씀드렸고 플러스 배당까지 매력적인 종목으로 함께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기업으로는 로우스라는 기업인데요. 이것도 약간 집 관련된 예, 기업이죠. 아까 홈디포에 네. 이어서 2위 회사인데
오늘 보시는 자료 보시면서 아이고 뭐 똑같은 거 얘기하는 거 아니냐 말씀하시는데요. 이거 제가 한 시간 동안 뒤진 거거든요. 뭐가 달라요? 왜냐면 이제 부분? 아니 그러니까 오늘 나온 이 종목들이 다 주가가 올라가만한 기업들인데 그쵸? 배당을 늘려주는 기업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최근 5일 동안에 가장 높은 상승을 보였는데 5% 넘는 상승을 보였고요. 3년 동안 배당 성장률이 17%로 높지 않습니다만 지금 배당금도 60센트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이게 증가한다는 것이죠. 증가한다는 거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요. 현재 연 배당수 1.45%라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것도 한번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순에 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로우스 같은 기업들은 아까 홈디포처럼 똑같은 관점에서 보시면 좋은데 일단은 2등결에서 무시하지 마시고요. 여기 가시면 여러분들이 딱 로봇가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뭐라고 물어보면 이 로봇가 실제 그 물건이 있는 지역을 안내해주는 네, 왜냐하면 남성분들이 마트 가시면 질문을 극히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잘 못하죠. 그냥 본인이 찾으려고 하죠. 끝까지 찾죠. 그냥 못 찾다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 남자들은 왜 이렇게 질문을 안 하는 거예요? 아 글쎄요. 물어보면 금방 끝낼 거예요.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가지만 질문 안 하는 걸 그걸 이제 도와주기 위해서 로봇까지 있는 그런 마트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로우스에 대해서 영문 글로벌을 통해서 증권가에서 내놓은 월가에서 내놓은 투자 의견 목표 주가도 볼 수 있는데요. 화면 번호 26뉴스 3번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로우스 컴퍼니에 대해서 목표 주가 그리고 지금 투자 의견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관련해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 주가는 최근에 이제 205달러 수준이 가장 높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로우스에 대해서도 뭘 봐야 될까요, 팀장님? 네, 홈디포와 마찬가지로 역대 최고 분기 실적 역시나 이게 실적이 몰리는 게 아니라 잘 분산됐나 봐요. 네, 네. 이 실적이 또 270억 달러로 굉장히 높은 실적을 맞이를 했고요. 이 홈디포와는 다르게 사실 이 배당 성향이 35%, 아 38%. 조금 낮네요. 네, 조금 낮습니다. 1등 빨리 따라잡아야 되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17년 연속 배당금을 이렇게 연속 상승을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기업 봐야 될 텐데요. 마지막 기업은 내비게이션 회사예요. 이 회사가 감히 모릅니까? 네,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제가 동남아에 한 1년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거기 가게 되면 이거 없으면 다닐 수가 없습니다. 가민이라는 예, 가민이라는 기계 사서 그건 이건 어떤 지역에 가든지 다르면 일단 그 안내해 주는 거거든요. 그걸 당착한 다음에 어디를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이제 가민이 보통 흑백 정도 가는 게 한 30만 원 정도 샀던 걸 기억하거든요. 내비게이션이 그렇게 비싸요? 글로벌 내비게이션입니다. 어디 가든지, 전 세계 어디 가든지. 아, 모든 위성, 맵이 다 있나요? 예, 예. 구글 맵 같은 예, 다 돼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이게 위성하고 연결이 돼 갖고요. 네. 그걸 가지고 싱가포르 가거나 말레이시아 가거나 태국을 가거나 다 연결돼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뭐 구글 맵이 있으니까 그걸로 이제 길 찾기도 하고 하는데 네. 가민이라는 이 회사는 뭔가 좀 다른 그렇죠. 이거는 아니까 그 앵커께서는 모르시겠지만 해외 나가신 분 다 아는 메이커입니다. 브랜드고. 근데 요거를 여기 없으면 왜 힘드냐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예, 영어가 안 쓰는 분이 많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서 그 길에 대한 도움을 못 받아요. 네.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 장착을 하셔야 되고 요 회사인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요거는 조금 5일 동안 빠지는 모습 보였지만 상당히 핫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3년 동안 배당 성장률이 3.2%, 배당금 61달러, 61센트. 지금 보시게 되면 연배당 수준 2%대로 좋은데 다만 요 기업은 이해를 못 하는 게 가장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써 보시면 아시는데 그러니까요. 잘 몰라요. 경험을 안 해봐가지고. 네. 근데 해외 나가시는 분들이 이 가민 없이는 절대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 아십니다. 이게 그럼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글로벌 1위인 거죠? 1등입니다. 예. 한국의 뭡니까 1등이? 아이나비인가요? 예,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글로벌, 특화되어 있는 사실은 기계이기 때문에 이거 없이는 움직일 수가 없다. 사실 저도 이제 뭐 동남아 여행을 가면은 그분들이 거기 맵을 쓰더라고요. 근데 저는 브랜드를 사실 자세히 본 적은 없었고 저는 이제 해외 나갔을 때는 그냥 구글 맵을 사용하는데 사실 불편한 점이 되게 많거든요. 예, 그렇죠. 명확하지도 않고. 맞습니다.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미주 지역뿐만 아니라 그냥 그거 들고 미국에 있다가 싱가포르 가면 싱가포르 그렇죠. 되고. 다 정착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어디 가든지. 너무 편하네요. 너무 편하죠. 이거 가지고 세계여행 가는 게 과거에는 꿈이었는데 지금은 접었습니다. 뭘 접으세요. 아직 기회는 네. 남아있습니다. 네. 글로벌 내비게이션 1위 기업입니다. 점유율적인 부분도 그렇고 뭐 사실 한 대 사면 어디에나 이용할 수 있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한 대 만들어서 전 세계로 팔 수 있다라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또
경쟁력이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당과 시세 차익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미국 주식, 우리 본부장님께서 한 시간 넘게 고르고 골라서 네 종목 추려주셨고요. 이제는 미국 주식 관련해서 체크포인트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부분 볼까요? 네, 오늘은 지표보다는 일단은 실적을 보셔야 되는데 네. 어도비가 나옵니다. 어도비 정말 중요하죠. 좋겠죠. 예, 페덱스 나오니까요. 좋겠네요. 보시면 좋은데 둘 다 좋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제에서 오늘까지 지금 M&A에 대한 이슈가 조금 더 이어질 거라 보기 때문에 시장 상승을 좀 점치고 있는데요. 다만 그 FOMC 미팅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건 내일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M&A 이슈도 그렇고 뭐 미국에서 굉장히 요즘에 좋은 이슈와 안 좋은 이슈가 맞습니다. 하루하루 번갈아 가면서 나와서 약간 또 밤잠을 설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좋은 이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쁜 이슈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를 나쁜 거를 살짝 덮을 네, 만한 거를 네, 그렇죠.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던져주잖아요. 그런 거죠. 근데 개별 기업에 대한 어떤 그런 악재 소식들인데 네. 이제 늘 얘기하지만 그런 개별 기업에 대한 악재를 여러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포트폴리오 구성밖에 없어요. 그쵸, 사실은 그게 해지 수단이고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내 포트폴리오를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저희가 내비게이션 업체 가민 이야기했었는데 골프시계도 여기서 만드나요? 네, 맞아요. 그것도 네, 있고요. 그거를 우리 시청자분이 또 말씀해 주시네요. 저만 몰랐네요. 네, 저만 네. 모르는 예, 글로벌 그룹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스 스탁 오늘의 종목 발굴은 앞서서 저희가 잠깐 확인해 봤었던 브로드컴. 예, 브로드컴인데 예, 브로드컴. 예? 네, 몇 번 나왔다고요, 종목이? 네 번. 제가 네 번을 발굴했고요. 네. 보시면 지금 저희 이 놀라운 영문 글로벌에 보시면 0606 화면에 가셔갖고요. 주당 배당금을 같이 보는 화면이 있거든요. 네. 진짜 실적이 너무 좋다 보니까 3년 전부터 배당을 꾸준히 올려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물론 주가 올라가면 좋지만 배당은 또 보너스잖아요. 두 가지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종목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브로드컴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거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스스타 관련된 페이지 영문 글로벌과 영문 S에서 확인해 영문 4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미주알 고자리 시간 유스스타의 장우석 본부장 또 김동관 팀장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